반갑습니다. 최고의 물리만점 전략가 백이범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신규 강좌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올해 새롭게 저희 커리큘럼에 생성된 강좌고요. 미리 좀 제가 뭐 인스타라든지 커리큘럼 영상에서는 예고를 했었던 APE7이라는 강좌입니다. 뭐의 약자냐? Advanced Physics 7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물리학에 조금 까다롭고도 진보한 조금 수준이 높은 7가지 주제를 선별해서 진행되는 준킬러 킬러 강좌예요. 그러니까 전범위 강좌는 아닙니다. 전범위 강좌가 아니다. 그 다음에 실전 문풀 강좌죠. 기출은 없어요. 특징을 좀 몇 가지 요약을 하면서 좀 뭐 수강 대상이라든지 뭐 수강할 때 유의해야 될 사항, 이 강좌의 성격, 교재의 구성 이런 것들을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여기다 이제 좀 태그를 달아놨는데 유형별 문제 분석이죠. 7주제, 어떤 주제들이 수록돼 있는지를 쭉 좀 열거를 해보자면 역학계 빈면, 대표적인 어떤 킬러 주제죠. 보통 뭐 13번에서 15번 위치에 여러분들이 좀 출제가 된다라고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충돌과 운동량 보존, 그 다음에 역학적 에너지 보존 및 비보존 유형. 역학은 이렇게 3주제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역학 주제 중에서는 열역학, 그 다음에 특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 문제씩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이건 뭐 유형을 구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전기력 합성, 그 다음에 자기장 중첩. 이름만 들어도 여러분들이 뭐 분위기를 좀 감지하실 텐데, 그러니까 물리학에서 사실은 그 가장 까다롭게 나오는 주제를 7개만 골라봐라 하면 딱 요겁니다. 그쵸? 하나, 둘, 역학의 3주제, 그 다음에 1단원의 나머지 비역학 주제 2개, 그 다음에 전자기 파트의 요 나머지 2주제. 요거 말고도 이제 뭐 준킬러 킬러가 될 수 있는 주제가 없는 것은 아닌데, 현재까지의 출제 경향만 봤을 때는 요 7주제가 대표적이에요. 다시 말하면 고득점을 위해서는 필수 주제죠. 본인이 이제 최소 2등급 이상, 보통 한 40점대 초반에서 중반 이상의 점수, 그러니까 마지노선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적어도 2등급 이상, 최소 2등급 이상은 무조건 찍어야 된다 라고 하는 중상위권 및 상위권 학생들에게는 반드시 넘어야 될 주제입니다. 그건 뭐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그죠? 이런 주제들, 이런 유형들까지도 포함한 거죠. 그죠? 얘네들은 조금 러프하긴 합니다만 한 문제씩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이건 뭐 특수 유형이고요. 아예 그냥 눈에 딱 손에 잡히는 그런 유형들이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렇게 7가지 주제 또는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주제 또는 유형인데,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고득점을 위해서는 반드시 극복해야 될 주제다. 오늘 이제 이 촬영 시점 기준으로 3월 학평이 치러졌죠. 좀 이제 제가 이거 찍고 나서 3월 학평 해설 강의를 이제 할 예정인데, 뭐 지금 여기저기서 좀 곡소리가 나오더라고. 3월 학평 치고는 문제가 살짝 까다로웠던 것 같아요. 뭐 문제 자체가 수능을 염두에 두면, 11월을 염두에 두고 보면 뭐 그렇게 이제 어려웠던 시험은 아닌데, 시기 보정을 해서 입시 초반부라는 걸 감안했을 때는 이제 아직 개념 기출을 공부하고 있거나 개념 기출을 완전히 떼지 못한 학생들 입장에서는 약간 까다로웠을 수 있는 그런 구성의 3월 학평이었거든요. 아마 이제 좀 여러 가지 실망들, 이런 것들이 좀 교차할 것 같긴 한데, 뭐 그런 것과도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오늘도 그렇습니다만 이제 3월 학평을 못 봤다. 왜 못 봤을까? 그 주된 원인이 이런 주제 중에 몇 가지 주제에서 빵꾸가 났기 때문에 학습 결손이 발생하거나 또는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의 숙련도가 충분치 않았기 때문에 또는 경험이 충분치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얻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도 좀 어울리네요. 그러니까 문제 상황에 맞춘 풀이 연습. 그러니까 다양한 상황들, 기출 상황을 넘나드는. 그리고 이제까지 뭐 기출 개념 위주의 기본적인 학습들을 이어왔다면 거기서 이제 실전 문제 풀이를 위한 여러 가지 어떤 내공을 쌓기 위한 징검다리가 될 수 있는 학습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모래주머니 효과라는 걸 살짝은 가미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너무 기출과 유사한 상황만을 연습하는 것은 뭐 익숙함의 측면에서 또는 자신감 확보의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학습 동기부여 또는 학습 효과 면에서 뭐 그게 뭐 의미가 없다라는 건 아닌데 그래도 확장이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죠? 진지를 구축했다면 이제 뭔가 본진을 넘어서 확장이라는 게 필요하거든. 나의 어떤 사고의 지평을 넓혀줄 또 문제를 바라보는 어떤 관점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줄 그런 어떤 확장이 필요한데 그런 경험의 확장적인 측면에서도 다양한 상황, 조금 난이도가 있는 상황 이런 것들을 좀 겪어보면서 그런 상황들을 어떻게 뚫어낼 것인가 이런 문제 특징에 비춰봤을 때 어떤 풀이법들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가 효율적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본격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제별, 유형별 풀이 알고리즘들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뭐 기획 의도는 단순해요. 그러니까 개념 기출을 끝내고 이제까지 우리가 이제 뭐 3월 학평까지 개념 기출 위주의 어떤 학습을 해오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향후에 아직 당장은 아니더라도 향후에 어떤 실전 엔제 그 다음에 실무 완전한 실전 문제 풀이 학습으로 넘어가야 돼요. 여기서 여기로 이건 이제 기본이고 이건 완전 실전적인 학습이잖아. 단원별로 엔제를 풀든 아니면 전범위 실무를 풀든 그죠?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의 어떤 징검다리 학습이 필요하다. 그 징검다리 학습이 여러 가지 컨셉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커리큘럼을 매우 이제 다양하게 배치를 해놨죠. 예를 들면 뭐 킬러 위주의 기본 B급 1, 2, 그 다음에 주제별 학습을 도모하는 플랜 B 시리즈. 근데 그 이제 플랜 B 시리즈는 학생들이 좀 호평이 많아요. 플랜 B 시리즈는 아 뭔가 주제별로 이렇게 딱딱 내가 부족한 거 역학이면 역학, 비역학이면 비역학 또는 시간 안배를 위한 뭐 모고, 프리모고 학습이죠. 모고 학습 들어가기 전에, 실무 학습 들어가기 전에 실무를 좀 더 원활하게 풀어내는 운용 능력 같은 것들을 연습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플랜 B 시리즈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제별 또는 행동 영역별, 학습 단계별 어떤 좀 여러분들에게 비타민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이제 커리큘럼이라면 기존의 어떤 그 주제별 또는 학습 단계별 학습 이게 이제 플랜 B에 해당하는 플랜 B 시리즈에 해당하는 학습의 어떤 그 모토죠. 그 다음에 이제 수준별 학습과 관련해서 수준별 학습이라고 하는 건 이제 뭐 조금 뭐 쉬운 거 어려운 거 뭐 그런 걸 의미하잖아. 그런데 이제 보통 이제 쉬운 거는 따로 이렇게 모아서 공부할 이유는 없잖아요. 기출로도 충분하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건 킬러 중심이 되겠죠. 킬러 중심의 어떤 그 기존의 어떤 커리큘럼이 기본 B급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약간 아우르는 그 중간 지대, 뭔가 주제별 학습 단계별 어떤 그 학습, 그리고 수준별 학습, 킬러나 준킬러만 모아서, 그죠? 킬러나 준킬러만 모아서 조금 더 선명하게 주제나 유형 정리를 드러내면서 요 중간에 있는 성격의 어떤 그 강좌를 수강하고 싶다. 그리고 뭐 이제 뭐 제 강의는 요 강의들이 작년부터 지금 개설되어 있었기 때문에 뭐 플랜 B를 이미 2학년 때 들은 학생들 지금은 N수지만 3학년 때 들은 학생들 뭐 기본 B급을 이미 이수한 학생들이 또 꽤 있어서 선수강 후에 이런 성격의 강좌를 하나 더 내줬으면 좋겠다. 이런 학생들도 있고 아무것도 이제 들은 건 없지만 어찌했든 간에 아 나는 시간적으로 봤을 때 플랜 B 하고 기본 B급 넘어가면 좋대는데 그렇죠? 이렇게 넘어가는 게 좀 순서긴 하거든요.
근데 좀 시간적으로 나는 이걸 이런 학습의 장점들만을 모아서 뭔가 주제별로 선명하게 킬러 준 킬러 위주의 학습을 좀 단기간에 끝내고 싶은. 그래서 전범위 실전 엔제 들어가기 전에 한번 이렇게 모아서 어렵고도 까다로운 주제만을 정리하는 그런 강좌가 있으면 좋겠다 싶은 학생들을 위해서 좀 개설한 강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3월 학평에 좀 감정이입을 해보면 아, 나 오늘 이게 푸는데 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긴 한데 이걸 어떻게 풀었더라 라는 게 아직은 가물가물하다. 개념 기출을 끝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분명히 뭐 킬러를 뭐 기출에도 킬러가 있잖아요. 기출이라고 해서 무조건 쉬운 문제만 푸는 건 아니잖아. 그지? 기출 문제 학습은 뭔가 난이도로 분류가 안 되죠. 기출 안에는 쉬운 문제도 있고 적당한 문제도 있고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 분명히 나는 기출에서 킬러를 많이 풀어봤는데 왜 나는 이제 실전 상황에 와서 킬러 푸는데도 아직도 한 세월이 걸리느냐. 그렇죠? 5분에서 10분씩 걸려서 시간 한 배가 전혀 안 됐다. 이런 학생들은 이제는 슬슬 기출 바운더리를 넘어서서 실전 문제풀이, 조금 까다로운 유형들을 중심으로 한 실전 문제풀이 연습을 좀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킬러와 준킬러 주제, 7가지 주제로 분류를 했고 선별을 했습니다. 전범위가 아니에요. 그 다음 이제 문제 상황, 다양한 문제 상황. 뭐 기출 유형일 수도 있고 기출 유형에서 좀 더 발전된 형태일 수도 있죠. 기출 유형과 비슷한 난이도일 수도 있고 기출보다 조금 까다롭고 생소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확장이라는 것도 염두에 둘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빠르고 정확한 풀이. 문제는 결국에는 풀 줄 알아야 되고 일단. 그리고 조금 더 시간 단축을 해낼 수 있어야겠죠. 효율성이라는 것과 그다음에 정확성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한 풀이 선택. 그리고 그것을 적용하는 연습을 좀 세밀하게 진행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유형별 풀이 알고리즘의 학습과 체화, 반복 학습을 통해서. 그래서 또 뭐 제 교재 구성이 대부분 비슷합니다만 이따 교재 소개시켜 드릴 때 또 반복 학습을 도모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수강 대상은 뭐 어려운 거 한대니까 이게 뭐 이제 뭐 얘기를 끝까지 안 듣는 거지. 아, 이게 어려운 것만 하는 거구나. 나는 아직 덤비면 안 되겠구나. 그렇진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개념 기출을 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이제 실전 문제 슬슬 넘어가려고 한다. 그런데 뭐 여기서 나뉩니다. 제 기존 수강생 중에 플랜 B랑 기본 B급을 어느 정도 두 시리 중에 적어도 하나라도 해봤던 학생들은 AP7을 지금 이 시기에 수강을 하시면 되고요. 뭐 두 녀석의 어떤 장점만을 모아놓은 그런 강좌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기본 B급으로 바로 넘어가기가 조금 나는 이제 플랜 B는 조금 쉽다라는 느낌이 있는데 기본 B급으로 넘어가기에는 조금 근데 이제 사실은 난이도 면으로는 사실 기본 B급과 AP7의 난이도를 좀 물어본다면 기본 B급 B급 버전 1 보다는 AP7이 조금 까다로울 거예요. 그 다음에 B급 버전 2 하고는 얘가 조금 쉽거나 비슷합니다. 요런 구성이에요. 그 난이도는 B급이라고 통일할까? 굳이 얘기하자면 B급 버전 1보다는 어렵습니다. B급 버전 2하고는 비슷하거나 살짝 어려워요. 평균적으로 쉬워요. 그런 수준이라는 걸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플랜 B보다는 B급이 어렵죠. 얘네들이 이제 플랜 B보다는 어렵습니다. 플랜 B 시리즈보다는 어렵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3월 학평에서도 최소한 30점대 후반 정도의 점수는 마크를 했어야 이제 수강을 하는데 뭐 큰 지장은 없을 거라는 거. 만일에 이제 2등급 이상을 찍지 못했다. 3월 학평에서. 근데 이제 그런 경우는 있어. 3등급 이하인데 그런데 난 또 킬러는 어느 정도는 푼다. 이러면 또 들어도 상관은 없어요. 틀린 이유가, 낮은 점수를 받은 이유가 이 시기에는 매우 다양하거든. 입시 초반부에는 왜냐면 이제 보통 물리 공부하는 학생들의 어떤 성향상 이런 거 안에서 이제 점수가 낮게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 뭐 물질의 자성이라든지 또는 전자기파라든지 또는 에너지띠와 반도체라든지 또는 뭐 질량과 에너지라든지 또는 비과 물질의 이중성. 이렇게 몇 가지 약간 좀 지식적인 파트의 취약성을 드러내면서 아, 겨울 내내 어쨌든 뭐 나는 뭐 이렇게 주요 주제에 대한 시간 투자는 충분히 해서 어떻게 보면은 좀 억울할 수도 있는데
어려운 것들은 어느 정도 맞췄는데 어이없이 뭐 첫 번째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 세 번째 페이지에서 좀 나가리가 났다. 이런 경우들은 사실 뭐 AP7 듣는 데는 큰 지장은 없을 거예요. 오히려 AP7하고 B역학, 플랜 B 비역학 편을 뭐 병행하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뭐 반드시 1% 최상위권들만을 위한 또는 정말 극상위권들이 지금 채워 넣어야 될 킬러만을 다루는 강좌냐? 그렇진 않아. 준킬러 킬러를 좀 고르게 다루고 있어요. 사실 뭐 킬러라고 부를 수 있는 문항들은 보통 이런 데서 나오죠. 이런 데서 나옵니다. 그렇죠? 얘네들은 준킬러 주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최상의 어떤 난이도로 출제가 잘 되는 주제뿐만 아니라 어정쩡하게 이제 어렵지도 쉽지도 않은 어느 정도 2등급을 받으려는 학생들이 반드시 풀어야 되는 뭐 그런 주제들 또는 이제 성향에 따라서 이제 어떤 학생들은 또 이게 쉽다고 하는데 몇몇 이제 학생들은 또 나는 열역하기 어려워요. 특성에 약점이 있어. 이런 학생들이 있거든, 개별적으로. 이제 그런 학생들은 또 이 강좌를 수강해도 괜찮을 거라는 거지. 140문제가 수록이 돼 있는데 140문제가 뭐 100% 다 어려운 문제로만 구성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물리학 1을 선택한 모든 고3 및 N수생 중에서 당연하겠죠? 킬러 준 킬러 문제풀이 능력을 좀 집중적으로 향상시키고자 하는 그리고 이제 킬러 준 킬러는 시간이 좀 있어야 돼. 후반부에 가서는 마음이 급해서 잘 안 돼요. 어느 정도 학력을 끌어올리는데 적어도 두세 달 정도의 시간은 필요합니다. 그럼 상반기에 조금 점검을 하고 넘어가는 게 좋다 이거죠. 그러면 킬러 준 킬러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난 풀기는 하는데 뭔가 효율 높은 풀이를 못하고 있다. 풀이가 좀 세련되지 못하다. 계산량이 너무 많다. 이런 학생들은 조금 자신의 어떤 풀이들을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신경 쓰고자 하는 학생들은 AP7을 수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재 구성은 좀 보시면 뭐 책이 이렇게 나왔는데 오늘 그렇죠? 단권으로 돼 있습니다. 일단 뭐 단원별로 좀 소개를 시켜드리면 핵심 개념 정리를 좀 하고 있고요. 단원의 가장 중요한 그 주제나 유형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 그리고 출제 유형 그리고 유형별 접근법들을 간략하게 요약을 해놨고요. 강의 시간에 이제 문제를 풀면서 제가 소개를 할 겁니다. 문항이도 배치가 돼 있죠. 문항이 배치가 돼 있고 심플한 구성이고요. 그 뒤로 가면 이게 이제 본교재 구성이고 섹션 2에 AP 모의고사, AP7 모의고사라고 하는 7 문항으로 구성된 하프 모의고사보다도 조금 규모는 작은데 어려운 문항을 한 회차에 7 문항. 시간은 대략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잡고 풀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실제로 이렇게 가장 어려운 주제 7주제에 대한 문제 풀이는 실전에서조차도 7 문제를 푸는데 한 적어도 15분에서 한 20분 정도가 소요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시간은 요 정도, 회차별로 요 정도씩 끊어서 푸시면 좋을 것 같고 막 섞어놨어. 본문 문제들을 섞어놨어. 그 뭐 이제 항상 뭐 워크북을 강매한다는 둥, 그죠? 저보고 이제 워크북을 강매한다 이런 얘기 많은 애들이 좀 종종 있는데 반복은 필수거든. 저희도 번거로워요. 사실 이런 편집 작업 번거롭습니다. 그게 아니야. 그냥 무조건 최소한 2, 3회 정도는 어떤 문제든지 회독수를 좀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냥 또 풀면 유형별로 모여 있을 때와 막 섞어놓고 모고 형태로 풀 때는 약간 이제 느낌이 완전 다르거든요. 시간 맞춰놓고서 한번 푼 문제지만 모고 형태로 조금 텐션을 높여서 풀어보라 이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어떤 학습의 완성도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복습 섹션을 마련해놨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AP7은 뭐 단계적으로 봤을 때, 학습 단계로 봤을 때는 이제 기출에서 본격적인 실전 문제 풀이로 첫 발을 떼는 학생들, 물론 이제 조금 그래도 기본기가 조금 더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학생들은 이제 플랜 B 시리즈를 먼저 이수하는 게 좋긴 합니다. 그래서 기출에서 실전으로 넘어가는 그 첫 발을 이제 고난도 7주제를 통해서 선별 학습을 통해서 좀 집중 학습. 아예 어떤 학습 포텐셜을 늘려가는 거죠. 나는 뭐 아직 뭐 당장 3등급도 안 나오는데 이런 게 나에게는 사치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다 빼면 3등급도 안 나와요.
결국엔 극복을 하고 도전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효율적 풀이. 그러니까 푸는 건 푸는데 결국 이제 실전에서는 시간을 맞춰서 시간 안배가 돼야지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풀기는 푸는데 조금 더 세련된 또는 효율적인 조금 더 합리적인 풀이들을 실전 문제들을 통해서 체화시키고자 하는 기출에서 좀 더 발전시키고자 하는 그런 학생들이 들으시면 좋은 강좌다. 뭐 완강은 이제 3월 안에 완강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뭐 이제 전혀 뭐 업로드 걱정 없이 쭉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1강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